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훼 무대를 만드는 여자 장혜숙입니다. 이번이 제4부인데요. 1, 2, 3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젊은 시절, 대학생 시절에 단편 영화 수중하라 하는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영화로 제작이 되지는 못하고 한 주간신문의 연재로 몇회 실리기만 하였었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지어낸 그 영화 속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늘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영화에 적합한 무대를 준비해 설치해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한국의 여류화가였는데요. 한국에서는 고립이 되다시피 외로운 청춘 시절을 보내다 저처럼 이곳 이탈리아로 유학을 나와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 한편에 있는 자연과 제가 준비한 한 개의 설치물이 어울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간단한 영화의 무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약한 자들이 승리를 위한 목탁 소리를 주제로 하는 무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저희 집 테라스에서 보이는 올리브밭과 뒤숲을 배경으로 준비한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제가 25년간을 가꾼 대숲이 있습니다. 저 올리브밭에 보이는 하얀 물체는 제가 준비한 수중화 무대를 위한 일회용 설치 작품입니다. 작품의 골격을 단지 대나무로 세워 하얀 천으로 씌웠습니다. 자연과 어울려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지요. 제가 썼던 시나리오 수중화의 여주인공 혜전 씨는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이 직접 나무로 만든 이러한 나무 방망이 모양의 목탁을 하얀 피라미드 형체 안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며 두드려서 두려움의 존재를 내쫓는 방법을 취하며 자신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침입을 물리쳤고 약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약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할 때에도 이 목탁을 두드려서 약자들을 도와주곤 하던 장면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영화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혜전 씨에 의하면 이 방망이는 누구를 해치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방어의 도구로 쓰인답니다. 또한 불교에서 기도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그녀에게는 기도의 도구로 쓰였지요. 혜전 씨는 이 목탁을 두드려 나는 소리 속에는 수만 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으며 필요할 때에 두드렸답니다. 영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방망이처럼 생긴 목탁을 저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취미 삼아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천우의 무명천우의 붓글씨를 이렇게 써 보았는데요. 두루마리 힘이 필요해서 이렇게 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말기에는 나무 이렇게 나무 대롱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용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서 야외에서 펼칠 수가 없어서 안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몇 개를 펼쳐 보았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문명천의 두루마리들도 모두 중심에 나무대롱을 박아주었습니다. 오늘만은 저도 한번 제가 젊은 시절에 지어낸 인물 혜전 씨처럼 이 목탁을 두드려 보려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에 의해 희생이 된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해 두드려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한 약자들이 편이 되어 불행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이 목탁을 두드려 보려 합니다.
효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인공 혜전 씨는 그렇게 믿고 두드렸으니까요. 외로운 약자들을 굽어살펴 달라고 다시 또 두드려 봅니다.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날이 속히 와줄 것이라 저는 믿으며 또한번이 목탁을 두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기도 방망이를 두드려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제 호흡으로 이어집니다.